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공작수의 하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식조리기능사의 칠절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시험 문제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절판의 시험 시간은 40분으로 요구사항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밀전병은 직경 8cm가 되도록 6개 만드시오. 두 번째, 채소와 황백지단, 소고기는 0.2 곱하기 0.2 곱하기 5cm 정도로 써시오. 세 번째, 석이버섯은 곱게 채를 써시오. 다음으로 지급재료입니다. 이상의 재료를 이용해서 칠절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재료 세척 및 분리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 석이버섯을 물에 불리면서 전처리 작업을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파 마늘을 곱게 다져줄 건데요. 대파는 가운데 심을 제거 후에 곱게 다져주세요. 다음으로 오이를 손질해 볼게요. 오이는 먼저 5cm 정도로 토막 내주시고 0.2cm 두께로 얇게 돌려깎기 해주세요. 이후에 양 끝을 정리해 주시고 0.2cm 두께로 곱게 채 썰어주세요. 채썬 오이는 소금 3분의 1 작은술과 물 한 작은술을 넣고 절여주세요. 다음으로 당근을 손질해 볼 건데요. 당근은 5cm 길이를 먼저 맞춰주시고 0.2cm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당근도 오이와 마찬가지로 소금 3분의 1 작은술과 물 한 작은술을 넣고 절여주세요. 다음으로 석이버섯을 손질해 볼 건데요. 먼저 석이에 붙어있는 단단한 돌은 제거해 주시고 개수대에서 손바닥으로 비벼 문질러 안쪽에 있는 이끼를 모두 제거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단한 돌은 모두 제거해 주셔야 하고 안쪽에 이끼가 보이지 않도록 충분히 비벼서 씻어 주신 뒤에 수분을 제거해 주시고 돌돌 말아 곱게 채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 썬 석이버섯은 소금 6분의 1 작은술과 참기름 3분의 1 작은술을 넣어 밑간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고기를 손질해보도록 할게요. 소고기는 5cm 길이를 맞춰주시고 최대한 얇게 폈어주신 뒤 0.2cm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이렇게 채 썬 소고기는 밑간에 주도록 할게요. 다진 대파 마늘, 간장 한 작은술, 설탕 반 작은술, 깨는 소량 부셔서 넣어주세요. 여기에 후춧가루 소량, 마지막으로 참기름 3분의 1 작은술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달걀을 손질해 볼 건데요, 달걀은 황백으로 나눠주신 뒤에 알끈을 제거해 주시고 각각 소금 1/6 작은술씩 넣어 섞어주세요. 다음으로 밀전병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밀가루를 5큰술 깎아서 계량해 주신 뒤에 체에 내려주세요. 여기에 소금 1/6 작은술 넣어주세요. 여기에 물 5큰술을 넣고 섞어주세요. 섞어낸 뒤에 다시 한번 체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체에 내린 뒤에 농도를 체크해 보시고 농도가 되직할 경우 물을 소량 첨가해서 부드러운 농도가 되도록 맞춰주세요. 이제 절여놨던 채소들은 찬물에 충분히 헹군 뒤에 수분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밀전병부터 차례대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식용유 한 작은술을 넣고 코팅해주세요. 코팅 작업이 끝났다면 불을 약하게 맞춰주시고 만들어놨던 밀전병 반죽을 3분의 2큰술씩 떠서 지름 약 8cm 정도의 원형으로 붙여주세요. 밀전병 주변이 살짝 들리게 되면 젓가락으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양면 모두 익은 밀전병은 넓은 접시에 펼쳐 식혀주세요. 다시 한번 팬을 코팅해 주신 뒤에 이번에는 달걀 지단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지단의 길이가 5cm 정도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단 익히는 작업도 끝났다면 오이, 당근, 석이버섯, 소고기 순으로 볶아주도록 할게요. 오이와 당근의 경우 볶으시면서 소금 간을 소량 해주며 볶아주세요. 볶는 작업이 끝났다면 재료들을 식히는 동안 지단을 썰어보도록 할게요. 지단은 먼저 5cm 길이를 맞춰주시고 돌돌 말아 0.2cm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이제 칠절판을 완성 접시인 넓은 접시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전병을 접시 가운데 담아주시고 비슷한 색의 재료가 겹치지만 않게 돌려 담아주세요. 석이버섯을 제외한 다른 재료들의 양이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이 되도록 담아주시고 재료들을 밀전병과 최대한 가깝게 붙여 요리가 좀 더 깔끔해 보이도록 완성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칠절판을 완성해봤고요. 이제 칠절판을 간단하게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전병의 크기가 8cm 정도가 되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재료들의 크기가 5 곱하기 0.2cm 정도가 되는지 체크해보셔야 하고 소고기의 두께가 너무 두껍진 않은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석이버섯을 제외한 부재료들의 양이 어느 정도 일정한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